아무것도 없을 때 텐션 올릴 줄 알아야 돼요. 아이 좋아.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야.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. 근데 이게 어려워. 사실 처음에는 못 해.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절대. 이게 기술직이야 얘들아. 이게 아이돌이 다 그냥 기술직이야. 나 사실 얘들아. 기술직? 일단은 합격은 아니고 일단 보류. 이때 와꾸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떨어진다, 이렇게 하면은 붙는다, 이렇게 다 피드백을 주시면서 하시길래 그거 다 적은 다음에 공책에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바꿔가지고, 아니 그러니까 바꾼 게 약큐버스긴 한데, 아니 아무튼 바꿨잖아요? 이번에 진짜 운이 좋았던 게, 원래 저는 그런데 소개 영상에서 누구래? 오디션을 봤었으면 떨어졌을 확률이 높거든요? 근데 서류 심사로 밀리고 서류 심사에서도 한 번 더 밀렸어. 진짜 하늘이 도왔다 데스. 맞아요. 제목에서부터 탈락하려고 지금 될 거라고 했지. 이리로 해 개새끼야. 그런 게 좋아? 미친. 야 뭐야 지금.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꾸해. 뭐야? 새꾸해가 뭐야? 아 본인 내다? 이름이 새구야? 헬로. 어? 왜? 렌트게드님 합격? 녹을 박았는데 합격을 줬다고요? 아니 이거 렌트게드님 만 진짜 마늘자 그런 취향이 어떤 거냐? 아 저렇게 쳐! 뭐냐고! 아 근데 이거는 나는 세구 내 매력 세 가지를 말하도록 할게. 말해봐자 어서자 그점나 샤이. 아 근데 아, 이거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? 그래서 일부러 저거 이렇게 안 해놨어요. 갑자기 영상 내리지 마세요 유튜브에서. 아, 보고 계신 분들. 일단은 합격은 아니고 일단 보류. 왜냐면 이거 일단 1차는 보고 몇 명 남나 보고 더 걸을 수도 있어 1차에서. 덜덜 떨렸던 게 뭔지 알아요?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. 내가 첫 번째로 붙었어. 그래가지고 나 진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. 진짜 침대에서 휴대폰 쥐고 제발 붙어라 이러면서 제발 붙어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. 그분도 다른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완전 일본 쪽으로 가 계신 분들 있거든.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모르겠어요. 한국 버추얼 유튜버계에서 살아남을지. 너무 일본 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. 제이농도. 근데 일단은 좀 볼게요. 아니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무조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근데 저렇게 말한 거야. 기본은 무조건 이거네. 취미로 유튜브에 보컬로이드나 J-pop 등 그런 거 커버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그쪽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쪽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. 나다. 걸그룹 메인 보컬로 데뷔했었다고? 걸그룹 출신이 많아. 현실에서 안 되니까 사이버에서 사이버에서 데뷔하려고 하네. 아주 짧은 활동 이후 해체되었고. 아 그러면 모를 수 있지. 아이돌 그룹이 뭐 거의 스팀급이거든요. 뭔 소리지? 스팀 똥겜 나오듯이 계속 나왔다 계속 사라지는. 와 나 저때 진짜 공감됐어요. 아니 진짜 맞아요. 아니 진짜 맞아요. 아니 진짜 진짜 맞아. 엄청 많이 나오고 잠깐만요. 엄청 많이 사라지거든. 정말 너무 공감됐어. 오디션 한번 봐야겠구만. 오디션 한번. 다 조잡스러운 거 편하게. 야 징벌아! 아니 뭐야 이미 버추얼 아이 유튜버잖아. 버추얼 저는 집에서 취미로 홈 레코딩을 하고 있고요. 노래 부르는 것도 춤추는 것도 좋아합니다. 직업도 완벽하네. 635명이면 이거 원석인데? 아 600명이었네? 아 근데 약간 남의 거 따라하는 거 안 돼. 아 이건 좀 야 나도 있으니까 뭐 내가 준 건 아니지만. 그리고 뭐 아이돌 선언 해버렸네. 아 1년 전에. 진짜 사라지고 싶어. 일단은 이분도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이라 뭐라? 무조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근데 원래 모델이 징버거 사람 말고 진짜 햄버거 모델 갖고 와서 영상 찍었다. 진짜 햄버거 모델로 찍었어. 그 아무래도 저도 앞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막 깨지고 부수셨거든.
어 나도 큰일 나겠다. 빨리 빨리 다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, 징버거입니다. 좋아하는 햄버거는 맘스터치 힐레버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레전드. 나도 진짜 나는 세구님 서류 심사하는 거 저는 이제 워낙 왁구님 방송 망령이니까 진짜 봤는데 와 얘는 무조건 탈락이다. 아 무조건 탈락인데 서류 심사는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유튜브 각으로 무조건 서류 심사는 데려가겠다. 진짜 그 컨셉이 너무 투머치한 느낌. 근데 어떻게 보면 세구님은 그게 본인 진짜 컨셉도 아닌데 약간 오타쿠도 농락한 거 아니야? 진짜 주인님 컨셉도 아니었으면서, 그죠? 나는 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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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게. 나는 르르르르르르르. 근데 왁구 형이 이때 컨셉 진짜 너무 과도한 사람은 거의 좀 탈락했었거든요? 그저 유튜브 각이었던 세구. 오디션 한번 올려볼 만해.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있지. 오디션 올려서 일단 유튜브 각 일단은 뽑고 탈락을 하든 합격을 하든 일단 맞아. 근데 왁구 형이 내 영상 하나도 스킵 안 하고 봤다? 내 친구 이거 보고 야 진짜 왁구 형이 네 좋아하긴 하나 보다 하면서 그런가? 헤헤헤. 좀 그랬지.